안녕하세요, 이렇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 잠시 듣고 시작합시다. 제목은 Have a Nice Day. 음악은 조금 거리를 두고 배경으로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미 부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자주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의미 부여가 나름대로 그 지니고 있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부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네이밍 정도로 이름을 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자기 자신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뭐 이건 이렇게 이렇다 뭐 저건 저렇다. 너는 나에게 뭐 어떤 존재이다. 뭐이 물건을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많이 부여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렇게 뭐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있는데 좀 훌륭하고 좀 굉장히 이게 만나기 힘든 분, 귀한 분이 왔다고 합시다. 거의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이렇게 뭐 원조라고 할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합시다. 그분이 와서 이제 강론을 하고 함께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맛있는 과자도 먹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아쉬운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리를 뜰때 뜨고 난 뒤에 그분이 남기고 간게 하나 있는데 함께 맛있게 먹던 초코파이를 하나 이렇게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눈길이 이제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길이 그분이 남기고 간그 초코파이로 이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저 초코파이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씩 이상하죠. 어떤 그 초코파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초코파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초코파이와 저분이 남기고 간저 초코파이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아직 이제 실감이 안날 텐데, 며칠 전에 그 미국 메이저 야구, 류현진 선수가 이제 야구하는 거 봤는데, 완봉승 했잖아요. 그때 그 9회 마지막, 투아웃에 상대방 선수를 이제 마지막 공으로 제압하고 경기가 끝났는데 그 류현진 선수가 그 공을 말이죠 포수에게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선수들 들어오는 걸 수비 선수들은 이제 맞이하는데 자, 이 류현진 선수가 그 주머니에 볼록티난 공을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뭐 당사자 이야기는 안 들어봤지만 분명한 뜻이 있죠. 지난 2년 동안 벤치에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 근데 그런 걸다 극복하고, 재활을 통해서 이제 우뚝 섰는데, 이 완봉승이라는 이 의미가, 그냥 한 번의 완봉승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2년이라고 하는 그 아픈 시간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부여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류현진 선수는 엄청났을 겁니다.
초코파이하고 그 공하고 사물은 다르지만 의미의 부여는 분명합니다. 예,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는 의미가 부여되죠. 이렇게 자라라, 이런 이름 뜻으로 자라길 바란다 하는 그런 부모의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의미 부여가 기독교적이다, 비기독교적이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죄성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흘러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물로부터 완전한 이렇게 객체가 되어야 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사물과 나는 객체가 되기보다는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각자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의미 부여의 못된 습성에서 오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 유명한 그 가수나 그 배우들,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죠. 또 이제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분이 좋아서 이제 열광한 겁니다. 저분은 나에게, 저 연예인은 나에게 어떤 존재하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나저 연예인이 제일 좋아. 저 없으면 없지만 살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하나의 결과치가 나오는데 피로도가 생깁니다. 근데 그 피로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데 피로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몇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다 보면 상대화시키게 되고요. 대결의 구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래? 있는 그대로 볼래? 그렇게 대할래? 그러면은 분명하죠. 의미 부여했을 때 생기는 어떤 피로도가 그것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잘 불러도 잘 부르는구나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 그렇게 모든 가수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한 연예인을 좋아하고 사모하게 되면 하나의 피로도가 예를 든다면 다른 가수를 싫어하게 되죠. 그들의 노래는 이렇게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상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그 함께 살던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한 살에 먼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젊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중한 질병에 들어서 누워 계신다 하면 그 어린 자녀랄지라도 참 부담이 되죠. 또 젊은이 자신이 또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이 배우자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러면 염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왜 그런, 이제 나는 이분이, 이 사람이 떠나게 되면 나는 좀 힘들어 살수 없는데 외로울 텐데 난 고독에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배우자를 볼 때마다 스스로 그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로도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르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봅시다. 당신은 내가 먼저 가지만 내가 당신 곧 하늘나라에서 볼거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살 거잖아. 잠시 이별이 있지만 우리 영원히 살 거잖아. 자,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 거잖아. 내가 떠나면 당신 혼자 남을 텐데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시지 않겠냐. 한번 그런 기대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걸로 스스로 부부 안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 앞에 말한 그런 의미 부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의미 부여가 되죠. 제일 처음에 제가 어떤 죄성이 물들었다 했는데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 부여가 나의 버릇에 의해서 이렇게 익숙해져 왔다면, 더 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면, 내가 남은 삶 자체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그 의미 부여에는 약간의 그 다음 단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원인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아주머니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크고 막 우람한 바위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가서 내려오던 길을 멈추고 그 바위로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바라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우리 마을에 사는 누구누구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때 저 바위에 와서 두 손을 바위에 대고 선 채로 그 기도 나름대로 아들을 낳게 해달라 기도를 했더니 몇달 뒤에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 그리고 그 옆집에 사는 그 누구도 그렇게 됐다 하던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바위를 다시 쳐다봅니다. 그 이전과 지금의 바위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의미 부여 단계를 약간 벗어나서 조금 더 심화되는 단계입니다. 이건 안 좋은 쪽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사물이나 사람에게, 물질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의미 부여가 건강하지 못하다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신성화로 나가게 됩니다. Sanctification을 그러죠. Sancti가 뭡니까? 거룩하다는데 Sanctify는 어떤 것을 거룩한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은 신성화죠. 이건 어느 민족이나 뭐 어느 사람들한테 개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예를 내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신성화 단계는 의미 부여의 단계와는 단순한 단계와는 달리 어떤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그 대상에게, 사람에게, 물질에게, 사물에게 마음을 보냅니다. 그럼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 대상이 어떤 능력을 지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내 안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물을 봄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바위로 말하면은 그냥 돌덩어리였는데 그냥 하산하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험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는 이 여인이 손에 정한수를 떠서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빕니다. 그러면 이제 그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성화의 단계가 들었으면 모든 사물이 어떤 능력을 지닌 자로, 사물로, 능력자로, 존재로 그렇게 이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죠.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이 옛날 살아있을 때 한번 이렇게 와서 훈시하고 가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자리를, 의자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새로 별도로 보관하죠. 왜요? 그 의자는 그 전날 누군가 앉았던 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자를 바라보는 순간 또그 동무들은 그 의자에게 마음을 주죠. 저건 보통 의자가 아니야. 우리 수령께서 앉으신 의자야. 그리고 돌아오는 확신이 있죠.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돼. 신성하게 보존해야 돼. 누구의 손이 닿아서는 안 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겁니다만, 이게요, 우리 삶 속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쪽을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성화는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든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다 있어요. 우리 뭐, 일반인들도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성화라는 것에 이제 그 앞에 신이 들어가니까 단어가 신성이니까 좀 거룩하니까 신적 존재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신성화는 첫째적으로 이제 신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게 신성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두 번째는 신성화가 완성이 되려면
신으로부터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앞에 말한 대로 신성하는 바위가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위가 어떻게 했나요? 없잖아요. 어떤 바위가 능력이 있는데 영적으로 어떤 여인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신에게 향하는 마음이죠. 상대, 그러면 상대로 이야기합시다. 사물에게 향하는 마음이죠. 예. 두 번째는 그로부터 내게 어떤 그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신성화 단계는 첫 번째까지만 가는 거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 며느리가 들어와도, 그 며느리를 사랑해주지 못하죠, 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은,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의미를 부여한 단계를 지나서 신성화를 한 단계까지. 어떤 단계? 첫 번째 단계. 아들에게 마음을 다져보았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너가 아프면 안 돼. 네가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너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어, 엄마는. 아들이 신이 아닐 뿐이지 신성화하는 거죠. 이 신성화 단계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신성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신성화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며느리가 탐탁하게 보이겠습니까? 탐탁지 않죠.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맨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의미 부여할 때도 상대화한다 그랬죠. 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 신성화 단계들하면 더 노골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많이 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친구도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도 많다 하더라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의 최선을 다하고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목사님께 신자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잘 하시니까 말씀도 좋으니까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리고 만나는 그 다른 교회 나가는 자들을 만나면 자랑이 바쁘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비교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상대화된다 그랬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다른 교회 나가는 신자가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아니야. 그래 하더라도 내가 섬기는 목사님보다는 못하다. 이제 그렇게 상주화시키는 거죠. 이미 그 안에서 이제 약간씩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그렇게 못,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아니면은, 동창회나 모임, 아니면 신우회 모임에 갔을 때, 내가 출소하는 교회 목사님 사랑?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요.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목사님 자랑, 교회 시설 자랑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시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은 거.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기쁘다는 거. 내가 변화됐다는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세요. 의미부여 단계만 인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자가 더그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주님한테 더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광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을 신성하게 됩니다. 목사님 올라가는 강대상 손 못대게 합니다, 아이들. 목사님 물건 함부로 못 만지게 하죠. 그럼 목사님께 자신이 가장 먼저 다가가서, 자기 자신이 목사님께 향한 사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모든 게 단계가 있거든요. 병도 초기 단계가 있고, 이게 이제 악화 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심각해질 수록 자신에게는 신앙이 별 그렇게 문제가 많게 된다는 거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신앙이나 싫으면 신앙이 없다, 종교가 없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의미를 많이 두고 사는가? 나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야. 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어. 나 성공하고 말 거야.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니까. 의미를 부여했잖아, 이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상대화가 되고 비객체화 됩니다. 객체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있는 이 마을, 도시, 동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뭐 그렇게 조심히 있다가 그다음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는 공무원이 됩니다. 제가 하는 공무원도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상대방이나 사람이나 물질에게,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마세요. 돈은 무엇인가? 화폐다. 돈은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팔때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 끝.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느님께서 작정해주신 아름다운 사람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런 동반자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살 사람이다. 이런 부여만 하면 돼요. 심각한 부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헤어지기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남 이야기 하기는 쉽지만 벌써 시간이 20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에게 마음을 주니까 신성화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는 거 종교가 돼버리죠, 북한이. 그 아들 김정일이가 수령이 됐을 때, 수령이 아니고 뭐 지도자가 됐을 때, 그분도 의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또 보관되죠. 예, 대를 이어서 신성화됩니다. 부정적인.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데 분명히 김정은이도 그걸 할 거예요. 예, 대를 거쳐서. 아무 쓸데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화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그참 신성화의 의미는 참 일단 내가 어느 신을 정하든 절대자를 정하든 마음을 줄 수는 있어요. 예,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가 마음을 준그 대상이 내게 나는 그래, 네가 생각해도 나는 그러한 존재야 하는 확신이나 응답이나 내적인 확신이나 아니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험이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신성화는 그거는 헛신성화입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 없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살아봤자 인생의 임종시까지 살아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내게 내가 있다는 존재를 확신을 내게 안 줬거든요. 내가 스스로 의미를 내가 줬을 뿐이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록된 경이라는 것을 경전, 성경이든 불경이든 마음에 뭐 호란경이든 말이죠. 뭐 무슨 종교입니까? 남녀 호란경교 무슨 저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이 있는데 그 있는 건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읽었을 때그 대상되는 그분이 내가 뭘 했냐는 겁니다. 내가 비롯된 내 손에 돈이 생겼더라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돈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인격이, 내 영이, 당신 살아있는 분 맞군요. 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가진 이야기예요. 그 여인이 바위에 두손 대고 경건하게 물 떠다 놓고, 석달을 빌었더니,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아들을 낳다 합시다. 그 바위가 낳았다는 확신을 받았어요? 내가 가졌지. 내가 의미를 내가 부여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했고 그가 나에게 내 뜻대로 주신 거야. 왜 자기가 남편하고 낳아놓고 왜 바위가 낳았다 줬다 그래요? 이 논리가 들어가야 돼, 논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인격이 중요한 것이죠. 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있는데, 자 처음에 신천지 이만희에게 일단 봤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를 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마음이 갔죠. 와, 괜찮네, 좋은데? 와, 교회에서 들었지 못한 말씀이야. 이런 엉터리 이야기도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에게 오는 게 있죠. 이야,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확신을 얻게 되죠.
세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첫 번째 보게 되고, 내가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가진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요게 이제 세 가지 단계 되는데, 요게 신성화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 그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가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복사를 합니다. 그거 복사해 주세요. 옆에서 보니까, 복사지 종이가 말이죠. 신천지 성경 신학원 거기서 나온 이제 성경, 교재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장별로 이렇게 낮잠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서 복사해가지고 돌려서 그렇게 해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 신천지 다니세요? 네. 한50 넘은 남자분인데. 아, 왜 신천지 가셨어요? 교회 가시지요? 헤헤 웃습니다. 여기 구원은 없는데,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잘 들으면 구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했더만. 아, 예, 뭐, 그러면 저한테 묻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저한테 포교하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내 속으로. 어디 사십니까? 아, 요 근처에 삽니다. 그럼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저기에 있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 되고, 이제 갈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좀 궁금하거나, 좀 답답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뭐, 그분들 전화번호 갖고 있으니까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이게 바라보고 있는 단계면 빨리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강권하기 쉬운데, 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미를 부여할 때, 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때, 그릇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 대상이 돈이든, 선생이든, 선배든, 후배든, 직장이든, 상사든, 부하든,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사랑하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예. 대통령이든, 정치가든, 위인이든,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왜요? 그 의미 자체가 내가 참 신성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의 성숙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 창세기 3장 보니까 타락하기 전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시는데 네이밍 하는 것을 일을 줬잖아요. 이름을 지어라.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여기 이제 의미를 부여하라는 뜻이죠. 이 짐승은 이런 특징이 있네. 코가 길다. 코끼리를 할래.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죄성이 있다는 분들은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릇되게 할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뭐 자세한 예화는 다음에 제가 또 상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를 살아가다가 자유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자유하라 이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 배울 때 목사님이라는 지도자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게 얽매기 시작하면요. 예,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왜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신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인 경우는 직장 상사,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누구 무엇, 거기에다가 그릇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기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병적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화 단계입니다. 신, 대상이 신이니까 신성화, 그거는 원초적인 것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는 신성화, 흔하게 보는 게 신성화입니다. 사람의 손만 닿이고요. 사람의 눈길이 닿고, 사람의 마음길이 닿으면, 그 자체 그 대상은요, 어떤 능력이, 신성함이 담기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미닷의 손처럼. 그래서 오늘 그 의미 부여와 신성한데 삶 속에 내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기대를 걸거나 의미를 부여하면 기대 걸게 되죠. 내가 신성하지 않는가?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신성합니다. 네가 망하는 건 내가 망하는 거야. 이게 신성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신성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이다 팩트 사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럴 때게 싸우죠? 이미 신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이건요, 비신성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그런 그 내적인 그런 막 스트러글, 갈등을 통해서 노력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준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렇죠? 자유하면 내가 또 스스로 시간도 생기는 거죠. 내적 외적으로. 그런 가운데 삶이 더 가볍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학교나 뭐 일터나 뭐 교회나 어디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든지 내가 자유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본질되는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내가 의미를 부여를 그럴듯이 하지 않으면 나는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듯이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상대방도 내 자유함을 알면요. 직장에서 날 쫓아내지 못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빽빽하게 일을 하고 아침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거 라인 잡으려고 그러고 그짓 하니까 쫓겨나고 나중에 비리에 얽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했습니다.